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남 도청 앞에서 5.18 행사가 불법일 때 무대에 올라갔던 바로 그런 데모 신동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전문 시위꾼들의 수괴 그리고 민주진보의 최순실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던 날 새벽 1시에 2시간이나 혼자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막 토해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욕하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욕 한번 할까요? 본인이 알고 있는 최고로 강한 욕을 지금 여러분들이 딱 5초간 한번 하시기로 하십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시원하시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 제가 2014년도에 세종대왕상 앞에서 세월호 관련한 굉장히 큰 무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 시간까지 왔는데 우리는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니까 다 허당이었던 거 그런 생각이 들죠.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날씨도 추운데 짧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 실화예요. 5.18 때 어떤 아버지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큰아들을 법관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87년도에 민주화되고 나서 김영삼 정권 때 5.18 유공자를 또는 뭐 피해 보상 등등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접수를 하죠. 그때 그 아버지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큰아들 법관 만들어야 되는데 연좌제 걸릴까봐. 그런 분들 아직도 광주에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근데 내가 대학 다닐 때 길거리 나가서 가투 나가면 도서관에 앉아서 사법고시 보겠다고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김진태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껏 할 권리와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 판결 모두 배심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김경수 지사 만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인터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는 사람. 정말 빈틈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제가 김경수 지사 드루킹 사건 관련한 방송할 때 계속했던 말이 그런 거였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여론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죠. 드루킹의 재벌 계획에 관한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해서 공약으로 만들었다고. 재벌 계획은 우리도 외쳤던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수백만 외쳤던 거거든요. 그냥 송창호는 그냥 문재인 김경수 이쪽 부류가 싫었던 거예요.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